구제역 씨한테 좀 묻고 싶어요. 아니, 검사님이 부르면 가라고요. 왜안 불렀는데 자진 출석을 합니까? 제가 검사 생활하면 제일 싫었던 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튜브 쯔양 사건 난리 난거 아시죠? 쯔양이 실제 그 해명하는 영상, 그 변호사가 나와서 증거 보여주는 것까지 저는 다 봤거든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였는데, 무려 4년 동안 쯔양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수십억 원을 제대로 정산을 해가지 않고 갈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이 유튜버 쯔양이 신고하려고 고소하려고 마음은 먹었었대요. 마음은 먹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니까 아, 이거 혹시나 내가 이걸 신고하거나 고소했을 때더큰 폭행으로, 더큰 협박으로 올까봐 몇 번을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변호사랑은 진짜 마음을 먹고 고소장을 딱 내니까 이전 남자친구가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끊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떳떳이 밝히고 본인이 정산해주지 않은 게 있으면 끝까지 금전적 책임도 지고 정말로 그 잘못이 크면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더 나쁜 놈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쯔양에게 여러 명의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과거 너 유흥업소에서 일했지? 라는 걸 빌미로 소속사에 연락을 하고 이걸 뭔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쯔양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였기 때문에 반항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급기야 한 유튜버, 이 구제역한테는 5,50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쯔양이 전 남자친구 소속사 대표로부터 어떤 갈취를 당하고, 어떤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강요로 인해서 유흥업소까지 나가게 됐다라는 걸 버젓이 알면서 오히려 더큰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피디님? 국민들은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이버 레카들을 보면서 아우 시원하다, 감사하다, 막 그럼 또 슈퍼챗 보내고 후원금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는 유명인들을 건드렸다는 게 밝혀졌으니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에게 강력 엄정 대처 지시해라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까지 환수 철저히 해라. 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이로 인해서 범죄 수익을 갖느냐. 이거 범죄 수익까지 싸그리 환수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죠. 사적대죄는 분명한 폐단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언급하면 밑에 댓글로 엄청 욕하는 댓글이 달려요. 아니, 변호사랍시고 뭐가 정의냐. 용기 내서 폭로하는 게 정의지. 어떻게 그 사람들 사적대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어떻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피해자 입장 생각해 봤냐. 막 이런 악성 댓글들도 달리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은 폭로를 하는 게 과연 사적대죄가 맞는 건가. 이번 찌양 사건을 통해서 검증받지도 않은 위장경찰도 아닌 이런 사적재재를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리고 왜 자기 채널명에 미디어를 붙여요? 방송국도 아니고. 방송국은 다 여러 가지 언론의 규제도 받죠. 어떤 여러 가지 제한 상황이 있으니까 보도할 때도 사실인지 팩트체크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한쪽에 치우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죠.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입장에 충분히 치우쳐질 수도 있고 제보랍시고 그 제보가 어딘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마치 엄청난 제보를 받고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없어요.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 그걸 저는 확신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공갈죄 혐의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법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방송국 같은 경우에 심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불순스러운 말을 한다던가 정확히 체크되지 않는 수치를 제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심의 규정에 걸려요. 그래서 정정보도 명령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게 잘못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고 언론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응분의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유튜버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보자한테 들었어요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게 팩트인 것처럼 되고 가해자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봐주고 어디까지 폭로할지도 자기가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사실 확인도 사실 경찰이나 검찰처럼 정확한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통해 확인하지도 않은 일방의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구제역 씨 같은 경우에 어제 자기 이제 해명 방송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는 정상적인 용역 계약을 했다라면서 무슨 컨텐츠 제작 및 뭐 용역에 관한 계약서 전문을
공개를 했어요. 나는 유튜버 쯔양의 소속사랑 정당하게 합의를 합의 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용역을 제공한 것뿐이지 불공정한 돈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약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납품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VAT 별도 10%. 그러니까 5,500만 원이죠. 거기에 용역 내용이요. 쯔양 해명방송 동영상 1편. 동영상 1편에 5,500만 원 준다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하시겠어요, 선생님? 그 왜 했겠냐고요, 쯔양이. 그것도 심지어 쯔양 해명방송. 아직 해명할 만한 상황도 오지도 않았는데 쯔양 해명방송 1편에 5,500만 원에 서명을 했을 때 쯔양이 정말로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했을까? 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처벌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갈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수사기관은 당연히 가해자인 구제역은 난 공갈 아니었어요. 용역계약서도요 그쪽 소속사랑 원만하게 통화해서 체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라고 구제역은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과연 그 계약 체결이 공갈인 건지 아니면 정당한 계약 체결이었는지는 금액도 보고요. 그 금액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가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체결할 직전 직후의 상황이 과연 이 쯔양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건가를 보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용역 제공이 동영상 겨우 한 편인데 5,500만 원을 주는 계약을 한다. 너무 과다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정상적인 상황, 전혀 압박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쯔양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 검사는 쯔양한테 묻겠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동영상 한 편에 5,5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냐. 그럼 쯔양은 얘기하겠죠. 제가요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하고 심지어는 접대보로 나가라고 술까지 따르는 그런 강압적인 상황 속에도 모두 견뎌냈는데 이거를 안 유튜버가 이 용역계약을 요구하면서 5,500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서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걸 폭로해버리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이걸 줘야 이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해결해 주지 않을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을 폭로할 것 같아서 저 너무 두려웠어요 라고 쯔양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쯔양의 법률 대리인은 그렇게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구제역이라는 사람이 쯔양트 소속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나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동영상 한 편에 5,500만 원짜리 계약은 전혀 안 하겠죠. 심지어 쯔양도 유튜브 팀이 있는데 해명방송은 자기 유튜브 팀을 통해서 충분히 찍을 수 있는데 그걸 구제역이라는 사람한테 굳이 한 편에 5,500만 원을 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벌 수위가 공갈 같은 경우에는 갈취하려는 금액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보통 3천만 원 정도다라면 징역 1년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이게 구공판이라고 재판 넘어갔을 때 검사는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것 같고요. 실제 실형을 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구제역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관련된 협박, 명예훼손, 또 공갈 등 혐의로 벌써 재판받는 것만 8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전과를 떼보면 이미 상당수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반성은커녕 또다시 쯔양에게 이런 압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굉장히 괘씸하게 죄질이 좋지 않게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나요? 구제혁 씨한테 좀 묻고 싶어요. 아니 검사님이 부르면 가라고요. 왜 안 불렀는데 자진 출석을 합니까? 제가 검사생활하면 제일 싫었던 게 아니 조사 일정은 내가 정하고 소환 일정 조율하는데 그날 와야 되는데 아니 난 다른 사건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자진 출석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으세요? 작년에 왜 송영길 의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진 출석 두 번 했다가 10분 만에 발걸음 돌린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래서 정치인의 행보가 중요하다. 일반인들이 자꾸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 구제혁 씨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언론 보도 되자 그 다음날 갑자기 핸드폰 들고 검찰청을 가니까 검찰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유 죄송하지만 아직 사건 배당 단계입니다. 이거 아직 담당 검사실도 정해지질 않았는데 무슨 조사입니까? 나중에 조사 일정 정해지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민원실에다가 내 핸드폰이라도 제출하고 가겠다. 내 핸드폰 속에 쯔양 소속사랑 얘기했던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증거물 해서 이미 제출하고 갔죠. 근데 전 이거예요. 진짜 당당하면요. 정당한 법적 절차와 순서에 맞춰서 하셔야지 뭐 기자회견하러 거기 간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 협조라는 건 검찰이 부르지도 않아도 빨리 가는 게 수사 협조가 아니라 검찰이 부를 때잘 가고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이미 제출하고 하는 게 수사 협조지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 빠르게 나가는 게 수사 협조 아니라는 거. 이건 오히려 언론 플레이죠. 그래놓고는 기자들 쫙 깔아놓고 핸드폰에 자기가 준비한 입장문 싹 읽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아 보이겠냐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일반 형법상의 공갈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건 법망은 이미 죄명은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불법적인 이런 행동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금지했잖아요. 그 파트너사 계약을 해지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 채널로부터 수익이 구제역한테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런 조치를 좀 선제적으로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번 구제역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불법한 방법으로 범죄 수익 얻어낸 거에 대해서 철저히 추징하고 환수한 조치를 보임으로 인해서 다른 유튜버들이, 아, 불법적으로 돈 벌어봐서 다 뺏기네. 이걸 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